오늘은 계란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. 계란 10개를 준비했어요. 냄비에 담고 조심해서 살금살금 이렇게 계란의 당질만큼 이거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삶을 거예요. 한 10분 정도 삶아졌을 것 같아요. 한 50g 정도 할 거예요. 보이죠? 설탕도 설탕이랑 동량 한 50g 정도 넣고 뭘? 생수예요. 이걸 한 컵 넣고 이렇게 넣고 그러면 끝. 그럼 양념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. 이렇게 섞어 놓고 계란은 우리가 계란 보관할 때도 여기가 위로 오게 약간 둥그런 데가 여기가 숨구멍이 있어요. 그래서 보관할 땐 항상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해야지 신선도가 오래 간답니다. 여기는 비어있어. 보여줄까요? 여기는 살짝 이렇게 공간이 있어. 까면 신기하지? 이거 쉽게 깔려면 통 속에 담아놓고 흔들면 자기들이 서로 부딪혀갖고 껍질이 부서지면서 쉽게 깔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깔게요. 살짝 가라앉은 걸 잘 이렇게 저어서 쉽게 만들어요. 아주 쉽죠? 첩 스피드 다 있는 재료들은 다 있는 거고 여기다 부으면 끝이에요. 양념이 아주 넉넉하게 되는 푹 잠기게 이래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. 냉장 보관하세요. 내일 드시면 돼요.